아이고. 꽉 차있네. 아예 안 빠지네. 여기를 막으면 싱크대로 나오겠죠? 예, 싱크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위층으로 안 올라가요? 다 막아놓으면은? 가죠, 가죠. 위층으로 가죠, 이게 예, 완전히 저기 밑, 이 이후에 막힌 거라면. 공인인관이 아니고, 나가는 공용관이 막힌 거라면. 근데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아래, 지금 고객님 라인만 막혔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이 나가는 거 있으면 벌써 지금 위에서 쓰는 물, 세대에 쓰는 물이 다 일로 올라오고 난리가 날 건데. 다른, 그러니까, 층에서 쓰는 게, 일로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난다고요. 이쪽으로? 예, 다 일로 올라온다고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나가는 메인이 막혔다 하면. 메인이 예, 막혔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쓴게 아닌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계속, 그니까, 안 쓰는데도, 아예 안 쓰는데도 올라와요? 아예 안 썼는데도 아침에 이제 싹 치워놓고 이거 뚫어 보는 다음에 예, 안 쓰는데도? 안 썼는데 물안 썼는데 아침 보니까 지금 혼자 막 올라왔어요? 예 혼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안쓴거 맞죠? 예. 그러면은, 메인이 막힌 거지. 그러면 이 세대, 세대 다 저기 통보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뭐다 각자 괜히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치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를 아예 그러면 막아는 위로 근데 막을 수가 막아놓는 거예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거야? 뭘로? 저 싱크대도 막아야 되고 다 막아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딱 배수관을 끊어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딱 되게 그렇게 못하나? 이래서. 자기네들은 자기 그게 뭐 막상 안 그니까, 올라오니까 그쵸. 맞아요. 원래 그래요. 예. 우리 차에서도 안 보인다? 하여튼 지금 여기 앞에서 한 2m 지점부터 잘안 들어가네. 여기서부터 잘안 들어가네. 여기서 한번 뚫어볼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지금 4시간에 들어가는 거는 한 2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2m 들어가서 뭐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뚫리면 뭐, 뚫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공용관, 뭐, 고압스택이나 뭘 해야지. 그래서. 기름 가득하네. 기름 봐, 기름. 예, 기름 마요. 이거 봐요. 기름 막혀 있어요, 지금. 예. 위에서 이제 쓰는 기름 아니, 때문에 예, 그것도 있는데, 지금 고객님 관에서 막힌 것 같은데. 예. 우리 기름은 안 쓰는데 전에. 예, 전에 사셨던 분. 그때부터 막혔던 거지. 이거 봐요. 기름에 찌들었잖아. 예, 여기서 한번 뚫어볼게요. 지금 기름이 가득해요, 그냥. 기름 일단 가득해요, 고객님. 맞아요. 예, 일단 기름이 있어요, 일단. 그럼 전에 이제 여기 쓰시던 분이 기름 같은 거 예, 떼가지고 싱크대랑 연결돼 있으니까, 예. 전에 이 찬물로만 씻어도 이렇게 기름이 굳잖아요, 그죠? 어떤 거야? 이 설거지 같은 거할때 찬물로만 하면 그것도 있지만 기름 많이 버리면 굳죠. 기름 아예 버리면 예.
일단 뚫어볼게요. 네. 예, 뚫어보고. 자, 거기 싱크대 쪽을 조금 물을 조금씩 틀어놔보세요. 뜨거운 물이요? 아니, 물을 조금만 틀어놔보시라고. 예, 계속 올라오게. 그래야 뚫으면서 물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렇게 쳐 있으면 이거 아 뒤에 뭐가 아고 공용 배관이 막힌 것 같진 이거 뭐야 하고 공용 배관이 막힌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야밤에 난리 났을 겁니다. 그냥 막혔으면 지금 여기 고객님 댁 난리 났을 거라고. 그리고 같이 내려가서 마지막이 바닥으로 가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막힌 거라면 지금 고객님 댁 난리 났을 거라고요. 예. 혹시 그쪽에서 소리 나나요? 싱크대 쪽에서 뭐 돌아가는 소리나. 아, 네, 알겠어요. 예. 공유 물 틀어주세요. 자, 빠진다. 예. 자, 쭉 빠지네 이제. 내보세요. 예. 예? 이거 잘 쓰셔야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내심 볼 텐데 구배가 안 좋으니까 이게 기름이 정제돼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시고 나서 물을 자주 버리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거지 하고 나서 예, 물을 좀 틀어놔야 된다고 2, 3분 정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집이 비워뒀을 때 굳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주 사용하는 집들이 안 굳고요. 안 쓰는 집들이 굳어. 예. 자, 아까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잖아. 네,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고. 네. 물이 잘 빠지는 구조가 아니네.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시원하게 한번 더 돌려줄게요. 오케이, 됐어. 기름때 막힌 게 원인이 확인됐고. 또 한번 갈아줘야지. 일단 꺼주세요. 이건 나를 바꿔서 이제.
뭐가 들어갔다고요? 핏이요, 머리핏. 예. 근데 혹시 그거 제거 가능해요, 사장님? 아니, 뭐 빼뜨리면 빼드리죠. 다 빼드리는데 못 빼, 만약에 그냥 못, 내 시간 보면 못 빼면 이제 변기 뜯어야 되고. 더 넘어가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넘어가 조금씩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배관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높은 거,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서야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름 같은 거 버리시면 물을 많이 틀었는데 지금처럼 그래서 기름이 흘러 나가게 어느 정도. 배관은 교체 못해요? 대공사죠. 이거는 이제 평생 안고 사셔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자주 막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은 하수 관리 안 하시면 이제 저 자주 봐야 돼요. 예. 자주 봐야 돼요. 여기 싱크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배관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그쵸. 기울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동안에 굳었던 거예요. 예. 공용 배관 전에 막힌 거예요? 예. 공용 배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세제 배관에서 막힌 거예요. 예, 깨끗해지죠? 불이 차 있잖아. 이게 진짜 심각한 배관이죠, 이거. 예. 앞으로 기름 설거지 하시면 물을 많이 틀어놓는 습관을 들이시고, 여기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예, 세차하셔야 돼. 대신 그렇다고 뭐 한두 달 사이에 저를 볼 건 아니고 지금 준공 당시, 그러니까 건물 지을 당시 배관을 제가 다 돌려드린 거예요.